자, 이 차량 마이티 유로6입니다. 유로6 마이티고, 아, 보시다시피 트럭들은 이렇게 연료 필터가 밖에 노출되어 있는 게 있고, 이렇게 있고 하나가 더 있어요. 여기 필터가 두 개 달려 있습니다. 두 개 달려 있어서 교체하실 거면 쟤만 하지 말고 여기 있는 것까지 같이 해주시는 거를 생각해 보십시오. 엘리먼트 퓨얼 31955210 큰 거. 밖에 달려 있는 거예요. 이거. 그 밖에 달려 있는 거고, 그리고 작은 거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카트리지 아세이. 자, 우선 아래 소음 배출구에서 내부에 있는 경유를 빼주십시오. 자, 녹음나 요거. 여기에 이렇게 끼워져 있는데 밑에 보시면 밑에 이렇게 다르게 생겼죠. 이렇게 이 밑에 거를 빼서 여기에 이식시켜줘야 되고, 얘는 통째로 돌려서 빼낼 겁니다. 밑에 거를 이식시켜줘야 되니까 이게 수분 센서예요. 그리고 수분 배출구고. 커넥터 뺄게요. 아, 커넥터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. 뭐가? 너무 많이 넣어갖고. 아, 통이 큰데 뭐 이거 저 뭐야 승차도 500mm가 넘게 나와. 엄청 많이 나와. 왜 안 떠? 이렇게. 그 필터 또 저 뭐야. 어차피 그거 다 같이 빼야 되는데. 응. 통하고. 장갑도 그냥. 밑에 거는 그런데 문제는 위에 겁니다. 위에 거. 밑에 거는 어쨌든 살렸고. 쟤도 살려 그러면은 10만원 줘야 될 수도 있어. 밑에 열선 들어있어. 오, 신기한데? 이거 비싸겠다. 열선까지 들어있어서. 여기 바이메탈이라 그러나? 열 센서도 있고. 이 찌꺼기 보이죠? 찌꺼기. 여기 밑에 찌꺼기 있어서 얘 세척하고 집어넣으면 좋겠네. 와. 안 되네, 안 돼. 그니까, 이 시간이 걸려. 조금씩 조금씩 해야 돼. 한 번에 안 됩니다. 한 번에 안 돼요. 지그시 누르고 있어. 지그시. 지그시 땡기든지. 아, 얘만 안 걸리면 한 방에 쫙 돌리겠는데. 여기가 힘이 제일 잘 맞는데. 그럼 여기다 놓고. 잠깐만, 아. 밀어. 잠깐만. 어, 네, 조금 해줘. 아, 골반. 아, 그냥. 내가 또 밥 주워 먹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이렇게 지그시 하라니까. 너무 힘 줘서 하지 말고. 이게 잠깐만, 이거 있지? 장기전이라고, 장기전. 이런 거는 됐다.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세게 돼 있어서. 이래서 힘 좋은 사람들은 한 번에 하려고 그런다니까. 이런 건 지그시 힘 주고 있어요. 얘부터 끼우시죠. 네, 상관없죠. 자, 대망의. 거봐, 이쪽 방향 맞지? 맞네요. 아, 제가 패배를 인정합니다. 아, 아, 빠른 인정 좋습니다. 할 말이 없네. 인정을 안 해, 유튜브가. 왜 지금까지 시계 방향으로 쪼인다고 생각했지? 오, 쉣. 와, 기름 장난 알게 나온다, 이거. 이야. 근데 어쨌거나 얘가 파손이 되면 안 되니까 얘를 빼줘야 돼요. 얘를 빼고 이 밑에 보면 이물질들 막 있죠. 필터링 돼서 들어가고 여기에 이물질이 필터까지 안 올라가고 남은 거 아닌 필터링에 있다가 떨어진 거 뭐 그런 걸 것 같아요. 여기 자가 정비하는 사람들이 안 닦고 하더라고. 모르니까. 이런 게 이게 뭔지 모르니까 이거 닦아야지. 보이는데 닦아야지. 크리너 있으면 크리너로 한번 싹 해주면 좋은데. 크리너의 성분이 또 이제 연료 개통을 초토화 시킨다는 의견이 나올 것 같아서 말을 아끼겠습니다. 아, 이거 끼우는 거 보여줘야지. 어. 어, 다시 빼봐. 어디 썼어? 어디 썼습니까? 이게 승용차랑 달라서. 예. 이렇게 오링이 따로 있어요. 그 연료 필터 승용차 거는 여기에 달려 있는데 얘는 이렇게 따로 있어. 어쨌거나 닦아주고 닦아줘야지. 오, 지저분해. 이거 봐요. 여기 때 낀 거 봐. 물론 뭐 이 때가 저 열 그 엔진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지만. 아, 이 괜히 이걸로 발라냐? 야, 여기 새 거 있잖아. 아, 근데 나 손으로 하고 있었네. 미치겠네. 손으로 하지 그럼. 발로 해? 얘가 끝인가? 여긴 거 같아. 여기. 어? 여기다 넣은 건데? 그러니까 무슨... 여기 껴야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아니, 이거 여기에 하는 거 아니야? 아니, 그러니까 여기에 놓고. 아, 맞다. 여긴가? 여기에 놓고. 모르겠는데. 그래, 여기에 여기에 놓고 이렇게 하면은 실링이 되죠. 이렇게. 잠깐, 제가 안 발랐어요. 상태가 좀 안 좋은 건데. 위에 있는 걸로 살짝. 어차피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. 겉에만 바르시면 됩니다.
많이 안 발라도 돼. 됐습니다. 아무튼 시도해 보겠습니다. 이 꼈는데 막 안 들어가. 이 사이즈 아니야 이제. 잘못 쌓았어. 현대한테 소송할 거야 그럼. 이길 수 있겠습니까? 현대가 아니라 부품점에 소송해야지. 아, 모비스에 소송해. 응. 그 아니 아니 그 개인 대리죠. 잘못 쪄가지고 이거 어떡할 거야. 잠깐만 제가 돌릴게. 어. 힘센 세게 해서 세게 하고 끝내면 돼. 나 여기까지만 쪼일게요. 아 더 해. 더 쪼이라고? 어. 있는 힘껏. 더 너무 많이 돌아갈 것 같아. 아이, 더 해. 우리 푸는 풀 때 고생한 거 생각해 보십시오. 얼마나 세게 접었는데 공구로 주어 있을 텐데 압력이 세서 세면 안 돼요. 더 세게 더 돌려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, 원래 이렇게 한 다음에 공구로 조금 더 돌려줘야 돼. 이 펌프야? 오 펌프네. 이 펌프 되게 웃기게 생겼다. 오 기름 들어온다. 오 이거 오 신기해. 자 여기 보세요. 자 오 기름 들어왔죠. 이거 봐봐. 잘 봐. 기름 들어오죠. 펌핑 기름 들어온다. 우 2차 교환하세요. 알겠습니다. 아 좀 쉬었다 하면 안 될까요? 5분간 휴식. 담타 버거 오 쉬래. 야 쉬어. 너 쉬어야 된다며. 쉬게 생겼습니까 지금? 그거 안 된다고. 벨트 안 돼. 공간이 안 나옵니다. 아까 꽉 잡고 당겨. 밀지 말고 이 위에서 뭐 아무 때나. 근데 이렇게 꽉 잡고 돌려야 된다. 이거 참 똑같다. 내 힘 악력이 좀 없다. 아 안 된다 얘. 아, 걔 안 돼, 걔 안 돼. 아니 아니, 잘 되는데. 잘 된다고? 너무 미끄러워요. 그게 안 되는 거야. 아 제가 끝내겠습니다. 아, 나도 작업복 입고 싶다. 아 돌아가지? 아 잠깐 얘도 밑에. 아 힘들어. 뭐? 집게 반대로 잡으세요. 네? 반대로 잡으라고요? 이렇게요? 이게 더 땡! 집게 모양을 보십시오. 이렇게 하면은. 미끄러지는 방향입니다. 각도가 저쪽이 더 세요. 그래서 이렇게 놓고 잡고 당겨야 돼요. 오케이? 잠깐만요. 아, 손 좀 닦아야겠다. 아, 그냥 해. 아, 자꾸 나한테 작업 시키려고 지금 작품만 가네? 형 손에서 냄새 날까봐. 아, 괜찮아. 내 손 잡을 거 아니잖아. 아니, 내가 잡는 거 잡잖아. 아, 다 풀었어. 다 풀니까 왔어. 아, 네, 풀지 말라니까. 이 녀석. 아, 어차피 손 조졌는데 그냥 가자. 삐 손. 아 손이 젖었다고. 손이 젖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? 필터 카트리지 교환 주기 최초 2만 킬로 매 4만 킬로마다 교환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. 아 이거 보여줘. 이거 아는 분 찾아야 돼. 이게 한 번 더 돌려봐요. 4분의 3-1회전 이거. 장착은 가스켓 접촉해서부터 4분의 3 1회전 시켜 체결해 주십시오. 리? 아 거기 안 맞았어. 아예 안 맞았어요. 제가 맞았는데? 어 됐다. 여기서부터 4분의 3회전. 아 이거 마킹 안 했겠다. 마킹 안 해야 돼. 이건 새 거잖아. 흔 거쓸 때나 마킹하지. 아니 그게 아니라 그대로 돌려버리려고 그랬죠. 맞춰가. 된 거 같아. 됐대요. 오케이 됐대요. 누가 오케이 됐대. 난 근데 오 오케이 나이스. 난 이 정도 좀 더 해. 불안하잖아. 세면 꽂아야 되는데. 커넥터를 꽂아주시죠. 수분 센서하고 가열 열선 플러그.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? 왜 안 들어가? 지금 거꾸로 꼈나? 거꾸로 꼈네. 쉬. 너무 꽉 잠갔나? 꽉 잠가야 되죠. 아 너무 세게 말고 걔는 부서져. 너무 세면. 아 그래요? 아 됐어. 풀 필요는 없고. 펌핑. 잠깐만요. 수동이 좋으니.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깔깔깔깔깔 저거 안 해도 되고. 그러면 거기 계속 펌핑해. 네. 나 여기 올라오나 보고 있지 뭐. 경유 커넥터에서 김 난다. 시동을 오 나온다. 거기는 꽉 잡고 조금 더 눌러봐. 그럼 더 누르면 얘까지 가겠지. 걔까지 채워야지 끝나는 거죠. 응 그게 낫지. 어. 두근두근 시동 겁니다. 막 차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 아니지? 오 일발 시동. 메가리가 없어? 왜? 괜찮은데? 이걸 갈아서 순환이 좋아져서 소리가 좋아진 거 아닐까? 재시동 해달래. 재시동 한번 껐다가 킨. 왜? 그럼 악셀 좀 밟아봐. 찰컥 띵.
별로 세련돼 없어요. 와, 근데 이거 엄청 세게 조여져 있으니까 트럭 타시는 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작업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이거 뭐 찌그러지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찌그러져서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리면 이제 당황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약간 지연 현상은 정상으로 보이시던 걸어 두시고 수고했어요. 이제 아,